대학생 적은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바야흐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띈 우리들 청년 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극단의 악덕과 폐류를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에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앉지 못하고 대사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어찌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 동지재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학생 동지재군, 우리는 청년학도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 창조의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부호! 기성세대는 자상하라! 마산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금하라.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이상입니다.